천천히 갑니다, 블박차. 천천히 가는데, 저 앞에 차가, 차를 세우는군요. 오른쪽에 차를 세울 거예요. 옳지. 됐다. 나 공간 됐다. 나 지나가는데. 이래. 에이, 뒤를 좀 보시지. 아니, 차를 세웠으면, 우리 집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다른 차가 안 오는 곳이 아니라 다른 차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문을 확 제껴버리면 어쩌라고. 아이, 참나. 문을 확.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는 자기가 피해자래요. 상대 운전자는 자기 자신을 빵이래요. 아니, 주차하자마자 문을 팍 열어 제끼면 어떻게 피해요? 아니, 앞에 있는 차가 문 여는데 왜 그걸 들이받았어? 들이받은 차 100%야? 아니야, 상대 차가 100%야. 블박차한테도 한10 내지 20 있어. 투표 시작. 아, 블박차 100%라는 의견은 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문을 확 열은 상대 차가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34%. 블박차에도 10%에서 혹시 많으면 20%라는 의견이 66%입니다. 이런 걸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앞차가 바로 지금 금방 정차하는 거 보셨잖아요. 차 세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차 옆을 지날 때 가끔 급하게 문을 확 여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볍게 빵 해줄 생각 못 하셨나요? 그러게요. 아이, 좁은 곳이고. 아이, 그 차가 뒤에서 오는 걸 알고. 아유, 제 차를 보고 문안열줄 알았죠. 저는 9대 1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10이고 상대방 90.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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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블박차한테 일부 잘못 10%. 네, 20%는 좀 억울하죠? 90대 10이라는 의견이 66%. 저건 너무 심해, 100대 빵이야. 마음은 100대 빵이고 싶어요. 저렇게 문을 확 열어 제끼면 어떻게 피합니까? 저거 못 피하잖아요. 자, 차가 멈추죠? 차가 멈추고, 나 옆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다 완전히 멈췄죠? 문을 팍! 그런데 법원 가면은 이럴 때요. 앞에 차가 지금 멈추러 들어가죠, 지금. 예. 그러면 여기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 있으면 타고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뒤를 보고 조심해서 차가 지나간 다음에 또는 차가 없을 때 문을 열어야 되지만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멈춘 경우가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비상등 켜 있던가 브레이크 등이 켜 있으면은 차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지나갈 때는 여유 있게 문이 열리더라도 여유 있게 그럼 차로가 이렇게인데 두개 차로다. 그럼 나 이쪽 차로 가면 문 열어도 안 열리죠. 안 부딪히죠. 예. 그렇게 서로 공간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되는데 공간이 좁을 때 지나갈 때는 저문 열지 마, 좀만 기다리세요. 혹시 나 지나가요? 빵빵.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다 10% 과실. 예,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앞에 차가 멈췄고요. 갓길에 멈췄는데, 갓길이 좁은데 멈췄어요. 거기 왕복 2차로 도는데요. 근데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오토바이 지나는데 문이 팡 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쳤어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문연거 10%, 헬멧 제대로 쓰지 않은 거 10%. 그래서 과실 20%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여기 요 차가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주차돼 있고 아무런 불도 켜 있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펑 열렸다. 그건 100대 빵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금방 도착할 때는 아, 저 차가 문 열지도 모르잖아. 거기에 대비했었는데 왜 못했냐? 90대 10 의견입니다.